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열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참고로 이열 문장은 제가 일단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요. 좀그 일단은 인사말 따자하오 따자하오 인사말 좀 써놓고 근데 니하오보다 솔직히 따자하오가 쓰기가 쉽다. 왠지 아세요? 따자하오 때 따자일 때 여러분 할 때가 큰 대자에다가 집가자예요. 유너니 응? 그 니자 쓰는 게더 어려워. 니자가 더 어려워 나한테는. 그리고 참 아직도 그내 중국식 이름은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어쨌든 왔어. 왔어? 그 다음에 아이고야. 안녕, 나는 지식분자예요. 따지하오, 워스 지식분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나이를 써야 되겠죠. 나이를 한번 나이는 워찌님 워 왓츠니엔? 글로벌로 갈까? 아니다. 그리고 쌍썰수이 한국 나이 쌍썰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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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지우 이지우 빠지 이지우 빠지 니엔 아 니엔 쯔샹더 니엔 쯔 추샹 추샹더 이지우 빠지 이지우 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와 왓쥬 왓쥬 짜이 그냥 마포 마포는 중국어 안 찾아 그리고 워쭈짜이 마포 그 다음에 그리고 와, 헌 샤이. 이건 좀 약간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와. 와헌 아 이거 이 문장을 지금 쓸까 말까 생겼는데 워헌 카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이렇다고 있어 워헌 워헌 카이 와, 很可爱。그리고 그리고 와 와 메요 워메요
我没有女朋友。그리고 와요 뉘싱 朋友。 와, 연예인 친구 오 여기까지 7개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그리고 어요 쇼지 와요 쇼지 그 그리고 와요 와요 삐치 뻔째 나 삐치 뻔째 나 삐치 뻔째 나 电脑, 笔记本 电脑, 노트북, 와요, 아, 둘, 셋, 쭉. 笔记本 电脑, 笔记本, 电脑, 笔记本 电脑. 그리고 문장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사친은 있다. 그리고 근데 워 메이오 진 워 메이오 我没有，没有，亲，하나둘셋넷쪽자 문장 10개 만들었어요. 문장 10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따자호, 워스 지식본즈. 안녕, 내 이름은 지식본자예요. 그리고, 워찐인 산스 얼스이. 32이고요. 그리고, 워스 이지우 빠지. 그리고, 이지우 빠지 니엔 투 샹저. 1987년생이에요. 그리고 워쭈 짜이 마포, 마포 살고요. 그리고 워헌 카이. 네, 무슨 뜻인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워 메이오 니 펑요, 워요니시 펑요, 그리고 워요 쇼지, 그리고 워요 삐찌번 뗐나오? 그리고 워 메이 요첸 돈이 없어요
참 마지막 문장이 슬프죠. 돈이 없지. 마지막 문장이 참 슬픈 표현이 됐어요. 하여간 어쨌든 저는 돈이 없고요. 이렇게 11문 이렇게 10문장 쓰면 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10문장 만들어내는 거 해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제 공부하는 영상 뭐 트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 페이님이 자기 방송 우리 그 수업했던 방송은 그 재송출해도 된다고 상관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내가 여기서 들으면요, 내가 막그 방송에서 막 계속 내가 점점 작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 교재 그 뿜뿜 중국어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방송에서 켜면 모르겠어. 이때 책 홍보 차원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원 저작자한테 직접 이 허가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송에서 틀기는 조금 그 멋이게 한게좀 있죠. 일단은 페이님 그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원 저작자가 여기서 틀어도 돼요,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었는데. 뭐냐, 워헌 카이 그 문장 듣고 웃는 거예요, 혹시? 응? 워헌 카이, 응? 워헌 카이, 응. 카이, 이 표현 듣고 웃는 거예요, 설마? 하여간 그렇구요. 네, 저는 카이 하고요. 저는 카이 해요. 남캠 치고는. 남캠 치고는 카이 해요. 헐, 끄덕이라니. 점점점. 하여간 뭐 나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쩌겠어. BJ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은 근자감도 있어야 돼요. 가끔은 근자감도 있어야 되는 게 BJ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으나,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웃기고 있다니. 그러면 이제 좀나어 여기 문장 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른 이제 내가 배웠던 표현들 내가 다 기억할 신이냐. 今天你真漂亮，我什么？谢谢。你也很可爱，啊，你也很帅。그리고 你有男朋友吗？我没有男朋友。我又没有手机，我有手机。그리고 你的手机号码是多少？是多少？그러면번호。그리고나我以后给你打电话。
하오마, 아니야, 하와. 지난번 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어요. 쉬웠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남친, 여친, 인점, 물어보는 그 작업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시냐. 지난번 그 축구 중계할 때, 그때 그 컬처 삼국지 제가 공부하는 그 VOD, 제가 VOD 방송국에 올렸잖아요. 방송국에도 올리는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근데, 방송국에요. 꼭 알아둬야 할 표현이라고 내가 제목을 적어서 거기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남친 있는지 여친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 그거를 올렸더니, 그거 순식간에, 그 축구 중계 틀면서 순식간에 조회수가 100을 넘었다? 나 그거 분명 핫이슈 동영상 신청 안 했거든요? 근데, 꼭 알아야 할 표현이라고 제목을 적어놓으니까 어그로가 끌린 거야. 딱 그 동영상만 조회수 많을 거예요. 내 방송국에서. 그 동영상만 유독 조회수가 많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잘하면 내가 1월에 그 아프리카 TV로부터 또 광고 수익을 좀 환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문장 하나 더 쓸게요. 나의 키는, 그리고 워카오? 워카오? 높을 곳자 써요. 문장 하나 더 한다. 내가 서비스로. 워카오? 워카오? 이미 리우 얼. 자, 워카오 이미 리우 얼. 뭘까요? 정답. 내 키는 1m 62야. 내키 표현까지 여기다가 써놔야지. 인사, 이름, 나이, 출생연도, 사는 곳, 그리고 자기 외모 평가, 그리고 여친 없음, 여사친 있음, 그리고 핸드폰 있음, 노트북 있음, 돈 없음, 키. 짜잔. 10 플러스 1문장이라고 해놓을게요. 10 플러스 1문장. 어쨌든 뭐 문장 뭐그 나는 뭐
나를 소개하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봤고, 만약에 제가 이거는 지난번 컬처 삼국지 다시 보기로 확인하고, 만약에 다른 거열 문장 만들자면 그럼 내가 그냥 내 재량으로 만들면 되죠. 뭐 어쨌든 오늘의 성과는 문장을 11개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성과고요. 일단 이거 하나 성과. 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어요. 따자하오, 워스지십번쯔. 워더밍쯔 하오 뿌하오. 그리고 니티엔 완샹 니쭈 짜이나. 니 먼쭈 짜이나. 니먼 니 먼쭈 짜이나. 그리고 니티엔 완샹 니 먼쭈 셔머. 그리고 니 먼쭈 짜이나. 그리고 워? 워쭈 짜이? 그리고 워쭈 짜이? 휴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휴식을 안 취할 거고, 쉐쉐 짜이젠. 어쨌든 이 정도까지 읽네요. 이제 이 문장, 이 문장 그래도 거의 다 이제 읽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는 한 이렇게까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나 투입된 지몇주안 됐어요. 나 뭐냐, 내가 이거 컬처 삼국지 언제부터 했니? 내가 컬처 삼국지 12월 6일부터 했죠. 6, 13, 20. 나 아직 수업 3번밖에 안 들었어요. 수업 3번밖에 안 들었는데, 수업 3번밖에 안 듣고 지금 문장 11개 내가 준비해서 쓸수 있다는 거. 아, 물론 그 중국어를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는 참고를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수 있다는 거. 수업 3번 듣고는 이 정도까지 따라오기 힘들어요. 나니까 가능한 거지. 나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다음 자율학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나? 기왕 지금 녹화를 한 김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더 할게요. 한번 1과는 인사니까 빼고 2과를 한번 쩌스셔머. 그리고 그래서 쩌스셔머 쩌스 워더 싱니 워빵 니나 싱니 쉐쉐 나스쉐이 나스 워펑요. 니시펑요. 다스 중국어마 다스 한국어마 보스 다스 한국어 다스 学生吗 sir 다스 大学生 我不是学生 나는 학생이 아니야 교수인가 뭐 이러고 학생이 아니고 교수. 그리고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왓지하우스 70번째. 그리고 왓스 70번째. 그리고 니 찐니엔 도왔다. 와 찐니엔 산소수이 어머스통수이 런스 니헌 갑싱 런스 니와 예헌 가오싱. 나도 역시 반가워.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그 반복 표현 있잖아요. 와예 나도 이거를 붙이기가 좀 힘들어. 근데 사실 중국어는 뭔가 그 강조하는 표현은 붙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장이 늘어나는 거잖아. 젠장. 그리고 나는 1987년생이에요. was 이지우 빠지 年就行的，1987，그리고 你去哪儿？我回家，啊，我在家休息，집에 가서 쉰다고. 你住在哪？我住在마포。今天晚上你们做什么？我在家休息。그리고 今天你真快。什么？谢谢。你很快，你都给我。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런 거. 그리고 니요 남뽕요 마. 니요 니뽕요 마. 워메요 니뽕요. 워메요 니뽕요. 나니요메요쇼. 나니나니요메요쇼지. 워요쇼지. 핸드폰 있어. 그리고 니더 쇼지 하우마스 또 샤오. 자, 여기 교재에서는 예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야오산 우빠빠. 예, 야오산 우빠. 아니 3개 4개 4개로 끊어 볼게요. 야오산 우 빠빠 리우지 우우 얼지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我以后给你的电话好啊。그리고 我没有信用卡。신용카드가 없어요. 왜? 엿대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왜? 엿대요? 엿대요. 니 짤 깐샴마 너. 뭐 하고 있어? 점점 이제 어려워져. 워 짤이 쉐시 너. 쉐시 공부하던가? 그러면 왓짜이 방송 나 방송하고 있어. 방송하고 있어. 니츠팔러마. 이제 드디어 그 표현이 나와요. 밥 먹었니? 츠팔러마. 그리고 워하이 메이 츠팔. 밥안 먹었어? 워먼 이치 츠팔바. 같이 밥 먹자. 이치 같이. 그리고 츠판 밥을 먹다. 빤이 밥이에요. 츠판. 그리고 츠판
봐, 하자. 하오, 니 짜이나. 와 짜이 쉐쇼, 학교. 와만, 디디엔 쨘. 12:30, 怎么样？好，那我们一会儿在学校门口。이거는 넘어가고요. 关系，괜찮아？그 다음에 아니 내가 그 어우 쭈니 형의 과일어 생일 축하해 예수님 이러고 있다. 그리고 만두. 잠깐만, 내가. 어쨌든 어쨌든 뭐 다음 과에서 지금 내가 지금 뒤에 과를 찾아본 이유가요. 글자 하나 좀 찾아보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나? 나 아니 나 글자 하나를 지금 그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찾아본 거거든요. 웨일은 캡처가 되는지 한번 봐야지. 크롬은 캡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윈도우 캡처가 되는지 한번 웨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와 이거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윈도우 캡처. 이거 윈도우 캡처 되네? 잠깐만. 단독 캡처는 안 되나 보다. 왜 이리? 어, 그쵸. 독점 캡처는 안 되는구나. 독점 캡처는 크롬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 이게 왜 이리? 여기, 이 사이드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사이드바를 틀면 여기서 메모, 뭐 뮤직 플레이어, 여기서 뭐 SNS 이렇게 열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바에다가요 모바일 웹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그 뭐냐 이렇게 모바일 페이지를 쭉쭉쭉쭉쭉 볼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내꺼. 아, 내꺼 왜 재생 목록이 돼 있지? 내 동영상? 뭐, 이렇게. 뭐, 내 유튜브 뭐, 이렇게 뭐, 들어올 수 있고요.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글도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잠깐만요. 트위터 알림 좀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여기 이렇게 모바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웨일은 단독 캡처는 안 돼요. 그래서 웨일은 단독 캡처는 안 되고, 근데 이따가 그또 옮겨가려면 단독 캡처를 다시 설정해서 옮겨야 돼요. 중국어. 나는 was 일단은 검색. 나요? 간지나요? 이거 붙이는 방법이 없나? 워? 이거를 내가 그려서, 그려서 쓸수 있구나. 중국어 필기 인식기. 한번 이걸로 검색해 볼게요. 이 글자를 내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써야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이 글자를 찾고 싶었거든. 니? 왔나?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구나. 뭐, 일단은 알겠어. 이 기능 좀 써보려고 지금 내가 이거 네이버 검색한 거였거든요. 필기 실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그, 자습을 원어 어쨌든 오늘은 그 자습을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알아낼 거다 알아냈으니까.